김해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동상시장. 주변 환경 때문에 유독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데요. 이 고객들은 젊은 사람을 맞춰서 사업을 해야 돼.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방법, 바로 시장 내 청년몰을 만드는 건데요. 김해시의 지원으로 드디어 공사가 시작되고 청년몰에 도전한 16명의 예비 청년 상인들도 모였습니다. 시장 상인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거기까지 따라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발전이 있어야 된다는. 그중 현지 씨는 직접 만든 소스로 사람들의 입맛을 공략하기로 했는데요. 사업단에서 준비한 교육을 통해 청년들은 조금씩 발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깔끔하고 그리고 구성이 조금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이들은 무사히 청년몰에 입성할 수 있을까요? 김해 동상시장 청년몰 화이팅! 청년 상인들의 좌충우돌 성공 도전기 지금 시작됩니다. 1박 2일에 걸쳐 진행되는 선진지 견학. 오늘은 그 이틀째 날로 원주 중앙시장의 청년몰을 찾았습니다. 2014년도에 문을 연 미로 예술시장은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조성된 청년몰인데요. 이름처럼 청년 상인들의 예술 감각이 돋보이는 곳입니다. 언뜻 보기에도 활기가 느껴지는 이곳. 처음 저희 시장에 과연 성공의 비결은 뭘까요? 선배들을 만나봤습니다. 3년 동안 하시면서 좀 느낀 점이요? 네, 전단... 느낀 점이요? 네. 정글이구나. 네. 실전이구나. 인생의 실전입니다. 네. 처음에 많이 힘들었잖아요. 뭐 연 매출 1,500 겨우 찍을까 말까 했었는데 조금 네. 크게 보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비공식으로는 6,000 정도 매출. 처음 오픈을 하면 아무래도 우왕좌왕하기도 하고 이제 상인들끼리 다툼이 많다고 들었는데 저희도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만약에 어떤 규정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세세하게 만들어야 그나마 불화를 줄이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갈등은 불가피한 것 같아요. 완전히 해소할 수도 없고 진행이 만약에 잘 되셔서 손님들이 많이 오시면은 손님들이 많이 오는 것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거고 그거를 이제 뭐 문서화해서 세부화시켜서 하는 것도 좋긴 한데 그 이전에 이제 기존 상인분들과의 유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을 하다 보면 발생하는 갈등들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누구나 고민하는 문제일 텐데요. 진짜 무슨 일? 진짜 합당한 이유. 일부러 진짜 용납 안 되는. 늦으면 뭐? 벌금. 진짜 그걸 하죠. 네. 벌금을 하는데 네. 얼마? 한 시간마다 5,000원. 한 시간 만 원. 아프다고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부담되니까 일찍 오겠죠. 차 사고 날 것 같아. 아 근데 핑계 될 사람은 뭔 핑계 대서라도 안 온다. 나 솔직히 핑계를 안 했으면 좋겠어. 솔직히 말하면. 차라리 그냥. 솔직히 직장 다니다 생각하면 솔직히 아프다고 안 갈 사람이. 맞아. 와서 아프다고 하고 좋다 하던 좋겠지. 더구나 혼자만 하는 일이 아니기에 앞으로 이런 자리는 더 자주 마련해야 할 겁니다.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뭔가를 얘기도 하고 이랬던 시간들이 오히려 나중에 저희가 진짜 가게를 운영했을 때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데 좋은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1박 2일로 진행된 선진지 견학 마지막 장소는 대구의 전통시장입니다. 조금은 빠듯한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교육 과정에 중간쯤 왔을까요? 빡빡한 스케줄 속에서도 각자 청년몰 입점 준비를 위해 분주한 김해 동상시장의 예비 청년 상인들. 이번에는 공방팀의 송지수 씨를 만나봤습니다.
본인의 사진을 보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캐릭터를 해가지고 폰 케이스나 이런 그립톡에 넣어드리고 있고요. 이 캐릭터 말고 다른 그림체로도 뒤에 보이시는 이런 포스터나 다른 것들 에어팟 케이스도 있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다양한 제품군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기기들의 개성을 입히는 지수 씨의 작품들. 고객들이 원하는 사진과 그림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세상에 단 하나라는 의미도 담을 수 있습니다. 제품 주문 방식도 젊은 감각으로 진행한다는 지수 씨. 그래서일까요? 반응도 좋습니다. 사업이 다 그렇지만 안정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이 들어올 때는 150, 200까지는 찍는데 좀 주문 적고 제가 중간에 다른 일정 있고 이럴 때는 100만 원 좀 넘고 이러면은 본전은 찾았다 이럴 정도? 아직은 자신의 작품을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한 초보 사업가. 그래서 여러 가지로 서툰 점이 많은데요. 오늘은 예상 시간보다 포장이 늦어져 단골 택배기사님의 손까지 빌리게 됐습니다. 택배기사님 눈에도 지수 씨의 모습이 대견해 보인 모양이죠. 24시면 많이 젊으신 편인데 대견하죠. 대견하고 저 그냥 제 후회를 해보죠. 저는 저 나이 때 뭐 했을까 뭐 이런 생각. 도전하는 청년들의 모습은 누구에게나 희망을 줍니다. 저 옆에 있는 건 본인 작품이신가요? 아니요, 다른 작가님들 거예요. 아, 여기 이거 세 개 사진은 제가 찍은 필름 카메라로 찍은 사진들이고요. 최근 들어 사진의 매력에 흠뻑 빠진 지수 씨. 감각이 남다르죠? 네, 그럼 저건 송지수 바보. 아, 안 됐어. 네, 같이 일하시는 분이 퇴근하시면서 이제 저 야근한다고 놀린다고 써놓으시고 갔더라고요. 이제 매일 야근을 하니까 그냥 붙여놨어요. 이곳에서도 잘 지내고 있는 지수 씨. 그런데 청년몰엔 왜 입점하려는 걸까요? 솔직히 이게 저는 책상 한 켠만 빌려서 하고 있는 건데 솔직히 집에서 하다 보니까 되게 사람이 무기력해지더라고요. 지금도 집에서 사무실 왔다가 사무실에서 집을 가는데 집에서 일을 하면은 집 밖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되게 무기력하고 쉬는 게 아니고 일하는 것도 일하는 게 아니었다가 사무실이 생기니까 일과 쉬는 게 분리가 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청년몰이 된다면은 그 공간에서는 이제 온전히 진짜 가게, 스튜디오라는 공간이 탄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원하게 됐어요. 자신만의 작업 공간을 갖고 싶은 지수 씨. 문득 그녀의 꿈이 궁금해집니다. 아직까지는 더 큰 꿈을 가지기보다는 그냥 조금씩 더 발전해 나가는 게 맞지 않나. 청년몰 오픈하고 나면은 이제 저만의 목표가 또 생길 거니까 사진이라는 게 또 있으니까 청년몰 오픈을 해야 조금 더 명확해질 것 같아요. 청년몰에서 보다 확실해질 그녀의 꿈을 응원합니다. 청년몰 오픈일이 가까워지면서 예비 청년 상인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오늘은 청년몰이 보다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는 시간. 처음에는 비네시에서 뭔가 오픈 이렇게 많이 해주겠지만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저희 자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책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공영 주차장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주차권을 준다든지 아니면 주차권의 일부를 우리가 부담해주고 일부를 손님이 내게 그 조합이 같이 좀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문제는 첫 번째 동산시장 인식 개선. 주차시설이 없다. 2020년 하반기에 오픈할 건데 만약 기다리고 있을 건가? 그래서 우리가 조합의 예산과 시비의 예산 매칭으로 임시 주차비 지원 사업이나 셔틀버스나 이런 거를 한번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문제들을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우리 협동조합을 통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들. 앞전에 말씀하시면서 이미 선진지 견학에서 듣기도 했던 협동조합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절감하는 순간입니다. 저희가 공동체 생활 자체도 처음이고 이게 또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개인 사업체잖아요. 이런 거에 있어서 저희가 조율을 하고 이제 합을 맞추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솔직히 다툼이나 불화 같은 것도 많을 것 같은데 이런 거를 어떤 식으로 의견을 서로 수렴하고 네,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게 제일 큰 문제 같거든요. 또다시 사장님들끼리 모여서 하나의 사업을 하는 법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의견 조율 되신 것 같아요. 펼치고 가는가. 하지만 이렇게 함께 모여 머리를 맞대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냥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냥 아무 이제 그런 생각 없이 이제 던졌던 말들이 보니까 이제 여기 협동조합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아이디어가 다 이제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도 알 수 있어서. 청년몰 자체가 개인 점포, 개별 점포기도 하지만 청년몰이라는 단체로 엮여 있다 보니까 협동조합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명시적으로 단체가 있게 되는 거니까요. 소속되는 곳이 있게 되니까 훨씬 그 여러분들 뭐 목소리를 내기에도 힘이 더 있을 거고요. 단체니까요. 뭐 행사나 이런 걸 진행하는 데 있어서 훨씬 이점이 많을 거고요. 그리고 뭐 이건 뭐 사회적 공동체 뭐 이런 걸로 등록이 돼서 뭐 지원 같은 것도 여러분들 받을 수 있을 거고. 예, 그렇게 그 개별 점포 점주님들한테도 되게 긍정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보기 좋게도 크리스마스를 이야기가 마무리될 즈음 청년 예비 상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청년몰 공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등이 지금 들어가면 다 필요합니까? 바로. 불이 필요하죠. 근데 우리가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따라서 견적이 달라지더라고요. 아니요. 지금 다 해야 돼요. 개별 점포. 개별은 그러면 석고만 예. 되고 뭐 페인트나 네. 이런 거. 그 위에 도장은 잡혀 있어요. 3층은 도장. 아니 점포네. 아 점포. 네. 점포는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청년들의 생각보다 늦어지는 공사. 공간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그곳에 맞는 인테리어며 장비들을 마련할 생각이었던 청년들.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다음 날 청년 예비 상인들이 직접 공사 현장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이 된 2층. 약속된 시간을 맞추기 위한 사람들의 모습이 분주합니다. 실제 공사 현장을 둘러본 청년들. 기분이 남다르겠죠? 아직 미완성이라서 아직 잘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조금 좁은 것 같기도 하고. 머릿속 생각과 현실은 다른 법. 그래서 현장 답사가 중요합니다. 파이프가 이런 식으로 들어올 줄 몰랐는데 이렇게 되면 현장이 좀 많이 좀 낮아집니다. 역선반 같은 경우에도 좀 높게 잡으려 했는데 이런 파이프가 간섭이 생기면 크기도 줄겠고 도면도 도면대로 보는 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소리가 들어올 가게면 이제 공사를 하고 있는 분들 자주 와서 점검하고 하시는 분들한테 좀 확인을 하는. 그렇다면 3층은 어떨까요? 2층에 비해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이는 3층 공간. 하지만 이것도 곧 모습을 갖추게 될 겁니다. 공사 현장을 나온 청년들이 또 다른 곳으로 발길을 옮기는데요. 저희 이제 인테리어 회사랑 미팅하러 사업단으로 갑니다. 업체를 한 세 군데 소개를 받았고요. 그래가지고 한 지금 이제 두 번째 업체랑 미팅하러 갑니다. 공간을 둘러본 이유라 그럴까요? 예비 청년 상인들의 발걸음이 조금 더 힘차 보이는데요. 이제는 정해진 공간을 최대한 빛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직접 도면 다 막 그 즉석에서 수정해 주시고 좀 저희가 말한 의견도 다 반영해 주시고 좀 생각 못했던 디자인들을 보여주셔서 되게 놀랬고 사실 마음속으로 정한 인테리어 업체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도 지금 고민하게 만드는 최고의 결과물을 얻기 위해 청년들은 온 정신을 집중하는데요. 베이커리 가게를 준비하고 있는 효진 씨와 재관 씨도 진지합니다. 저 지금 이거 좀 집중해서 봐야 돼요. 문이 열리는 같은 공간이 나와 있잖아요. 300 정도의 공간이 더 필요해요. 네,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한편 현진 씨는 부산까지 가서 견적서를 뽑아왔답니다. 직접 거기 공장에 가서 사장님을 대면하고 가격을 딜을 한 거죠. 출산을 앞두고 있는 현지 씨이기에 마음이 더 급합니다. 한 달 정도가 원래 남았는데 첫째가 일찍 나와서 좀 더 일찍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숙이면 빨리 발붙하고. 청년몰의 공사도 그곳에서 자라날 청년들의 꿈도 조금씩 그 형태가 잡혀갑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술술 풀리기만 한 건 아닌데요. 교육과정 동안 몇 명의 청년들이 포기를 하고 추가로 예비 청년 상인들을 모집했습니다. 오늘은 뒤늦게 합류한 청년들의 교육이 있는 날. 얼마만큼을 팔아야 얼마만큼 수익이 올라온다는 개념이 아직 많이 약해요. 거기는 흔히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는데요. 뭐 고정비, 변동비도 있고 한 달에 최소한 얼마 팔아야 똔더기가 된다. 그런 점을 찾아내야 사실 그 목표에 따라서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게 아직 개념이 좀 하얗다는 게. 소수정의 인원이라 수업이 더 알차지 않나 싶은데 정작 세 사람의 마음은 급합니다. 빨리 쫓아가야 비슷한 선에서 이제 또 같이 출발할 수 있으니까. 또 옆에 재가점 하시는 분이 있어서 또 뒤처지기 시작하면 또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추가 모집으로 새로운 얼굴이 합류하게 된 것은 기존의 청년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기에 현지 씨의 출산 소식이 모두에게 기분 좋은 예감을 전해주었습니다. 또한 더디게만 느껴졌던 청년몰 공사도 착착 진행되어 예비 청년 상인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디데이를 하루 앞둔 날, 사업단과 청년들이 오픈 준비에 한창입니다. 공용 공간에 이게 여기 홀에 놓일 그 의자하고 테이블하고 2층, 3층 합해서 160개. 청년몰을 찾은 손님들이 편하게 머물 수 있도록 테이블과 의자를 준비한 것인데요. 공동 공간인 만큼 색과 디자인을 하나로 통일했습니다. 오픈 전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청년들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각자의 점포들도 아직 마무리가 덜 된 모양인데요. 안녕하세요. 정신없는 청년들을 위해 가족들까지 총동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곳 주인장은 안 보이네요. 지금 작은 딸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어제 늦게까지 하고 지금 집에 잠깐 갔어요. 언니가 지금 도와주러 왔어요. 이건 이거 그럴 거고. 그만큼 가족들의 기대가 크다는 거겠죠. 우리도 기분은 좋은데 이제 얼만큼 저거가 열심히 해가지고 어떻게 잘 해나가야 나갈지 거기 이제 잘할 수 있겠죠. 됐나? 아 이제 좀 나는 것 같다. 어 이제 좀 괜찮다. 이렇게. 어 됐어요. 아 불이 있었구나. 한편 조금 전 출근한 지수 씨도 가게 정리가 한창인데요. 이거 제 재고들이요.
아직은 손볼 곳이 많은 그녀의 공간. 마음만 분주합니다. 사실 준비가 좀 덜 돼서 조금 걱정이 더 많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 그쵸? 바로 그때 청년몰로 도착하는 화한 하나. 본인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송지수요. 송지수 씨요? 네. 오픈 전날임에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자책하고 있던 지수 씨에게 온 거였는데요. 화한 뭔데? 야, 화한 우리 다 거절하기로 했는데. 우리 지금 이거 쓰레기털이라 우리 지수 씨의 입가에 슬며시 미소가 지어집니다. 한편 이곳은 얼마 전 둘째를 출산한 현지 씨네 가게. 미안하다. I feel sorry to the team member here. I would like to join them to like grand opening. But for my baby boy, sorry that I have sorry to them. I can't come as a father. But I would, yeah, I would love to come if I can. Wish everybody happy tomorrow. Have a good grand opening. 조만간 이곳에도 현지 씨 부부의 맛있는 소스가 선을 보이겠죠? 오픈 준비가 한창인 또 다른 점포도 한번 둘러볼까요? 그냥 반반이에요. 되게 기대가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조금은 실감이 안 나기도 하고. 잘 되겠죠. 그래서 이제 좀 끝이 보이네요. 네. 이제 끝이 아니죠. 이제 또 다른 시작이죠. 보현 씨는 이곳에서 상담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닦아줄 예정입니다. 서울 같은 데는 솔직히 정신과 뭐 약을 먹는다라는가 이런 게 크게 문제화가 되거나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경남 쪽은 솔직히 그렇지가 않거든요. 커뮤니티 모임이라든가 지자체에서도 정신건강이라든가 마음건강에 대해서는 위쪽은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이 뭐 마음버스라든가 뭐 마음충전소라든가 이런 게 중간중간 되게 많은데 좀 여긴 없죠. 전통시장에 청년몰이 들어섰듯 보수적인 지역의 분위기에도 새 바람이 불지 않을까요? 불과 몇 시간 앞으로 다가온 오픈일. 조금은 미흡하고 불안한 마음도 들겠지만 이제는 그냥 부딪혀야 합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바빴던 청년들 덕분에 청년몰은 완벽하게 손님 맞을 준비를 마쳤는데요. 바로 이날을 위해 청년들은 긴 시간을 견뎠습니다. 아직 좀 해결돼야 될 문제가 조금 더 있긴 한데 그래도 일단 큰 산을 일단 넘었으니까 되게 기쁘고 후련합니다. 저는 잘 될 것 같아요. 전부 다 실력이 있으세요. 전부 다 처음이지만 그래도 음식 맛이 일단 1차적으로 좋으니까 그리고 공방하시는 분들도 기존에 좀 해보셨던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잘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청년몰의 개장을 축하하는 무대도 마련이 됐는데요.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귀한 손님들도 오셨습니다. 지속적인 시장 활성화와 입점하신 청년 상인들의 탄탄한 자생력 기반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 지원 부탁드립니다. 개장식이 끝나자마자 사람들은 청년몰을 찾았는데요. 예상보다 많은 손님들의 방문에 청년 상인들은 즐거운 비명을 지릅니다. 특히 보현 씨의 가게에 관심을 보인 분들이 많았는데요. 드디어 첫 개시를 한 보현 씨. 출발이 좋습니다. 오늘 아직까지는 처음 시작이니까 근데 기분은 되게 좋네요.
그렇다면 오늘 처음 방문한 손님들에게 청년몰은 어땠을까요? 시설도 괜찮고 음식 맛도 괜찮고 좋아요. 파이팅. 젊은 사람들 갈 건물 참 좋네. 진짜 좋다. 멋지다. 젊은 청년들 알아가지고 많이 오시면 좋겠다.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하듯이 우리 청년몰 동춘시 동성 청춘 이 시즌이 정말 번창하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통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위해 시작되었던 청년몰 사업. 그 기분 좋은 변화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청년몰이 이렇게 오늘처럼 활성화가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와주셨으면 좋겠고, 마음 건강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원했던 게 내 그림으로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싶다. 뭐 사람들이 좋아했으면 좋겠다. 나중에는 그 식품 제조업에 뭔가 살아있는 신화 이런 게 되고 싶어요. 지금까지 늘 같이 으쌰으쌰 해왔고 뭐 앞으로 또 트러블 없이 다 잘 갈 거라 생각합니다. 남보다 조금 부족한 환경, 남보다 조금 부족한 실력, 남보다 조금 부족한 시간 속에서도 최선을 다한 당신. 청춘이라는 이름으로 도전장을 내민 청년 상인들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